오늘 새벽 강릉의 원룸과 민박 건물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강릉시 지변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한 명이 대피 과정에서 다리에 골절 부상을 입었고 다섯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소방서 추산 2,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오늘 새벽 5시 반쯤에도 강릉시 주문진의 한 민박에서 난 불이 건물 16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.